수학 책 3. 책 좀 읽은 사람이 추천하는 책.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2020년은 카오스 과학책의 해. 과학책을 읽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인문의 숲에 과학의 뿌리를 내리다. 안녕하세요, 혜빤입니다. 과학자들이 추천하는 인생 과학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후. 2015년 말 한국에 놀라운 책이 나왔죠. 바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입니다. 바로 뒤이어 2017년에는 호모데우스가 출간되었는데요. 그의 저서는 국내에서만 100만 부가 넘는 판매고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 좀 읽는다면 한 번쯤은 다 읽어보았을 책, 분명 역사서인데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일으킨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와 호모데우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인생의 과학책으로 언급하신 분들을 만나볼까요? 인터뷰 큐! 최근에 기억나는 책으로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인간의 발전과 인류의 지식이 혹은 인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통찰하는 책이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느꼈고요. 과학과 인문학이 같이 통섭을 해서 이룰 수 있는 어떤 지식의 경지,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었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상당히 인상 깊게 읽었고요. 호모데우스는 호모라는 게 인간, 데우스는 신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되는, 그건데 이제 인류의 미래를 본 거죠. 조망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학자 천정희 교수님, 뇌과학자 권순수 교수님 같은 석학분들이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들이 추천한 책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이며 76년생으로 아직 40대 초반의 젊은 학자입니다. 그는 하루에 2시간씩 윗바사나 명상을 20년 동안 해온 걸로도 유명합니다. 자신이 명상을 통해 집중력과 정신적인 균형을 얻지 못했다면 사피엔스나 호모데우스 같은 책을 낼 수 없을 거라고도 말했죠. 여러분, 명상합시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학자가 신을 부인하는 것 같은 책을 쓰고 불교에서 온 명상을 20년 동안 해온 것이 좀 독특하죠. 그는 얼마 전 커밍아웃을 해서 또 한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피엔스는 총 4부로 되어 있는데 1부에선 인지혁명을 말하죠. 호모사피엔스가 지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이유가 놀랍습니다. 왜 공룡도 고래도 사자도 네안데르탈인도 오랑우탄도 아닌 호모사피엔스였을까요? 오랑우탄도 원숭이도 일정 인원 이상과는 교류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몇 명까지 교류가 가능할까요? 사회적 관계를 맺는 최대 수는 150명이라고 합니다. 이를 던바이 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던바이 수를 뛰어넘어서도 교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상상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상상력을 통해 신을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회사엔 수천 명이 다니기도 하죠. 이것이 그가 말하는 첫 번째 혁명입니다. 바로 인지혁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지구상에서 유례 없이 거대한 협력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두 번째 혁명은 농업혁명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세계사는 농업을 통해 인류가 풍부한 자원을 얻고 수명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농업혁명 이후 인류는 비로소 행복해졌을까요? 유발 하라리의 탁견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는 오히려 수렵채집 시대에 인류가 더 행복하고 자유로웠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농업을 통해 오히려 인간은 한 곳에 매여서 자유로운 삶이 구속되었고 지배계층에게만 유리한 대량 생산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혁명은 과학혁명입니다. 그는 현대과학이 이그노라무스, 즉 우리는 모른다에 기반을 둔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근대 학문과의 차이점이라고 말하죠. 무엇을 모르는지 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도 우주의 기원과 생명의 기원을 모릅니다. 우리는 우주가 가속팽창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직도 암흑에너지 그 정체를 모릅니다. 우리는 간혹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을 발견할 뿐 아직도 그의 존재 여부를 모릅니다.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했지만 우리가 사는 우주의 끝은 모릅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더 많죠. 하지만 과학의 발전으로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를 과학혁명이라고 말합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죽음을 정복하려는 시도, 길가메시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20세기의 인류 수명은 훌쩍 늘어났는데요. 선진국의 수명은 80세에 이릅니다.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다가는 언젠가는 죽음을 정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또 다른 명저 호모데우스는 과학에 대한 전망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호모데우스 1부에서 하라리는 인간의 지구 정복 실태를 말하고 있죠. 그는 인간이 얼마나 지구와 생태계에 미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말하는데요. 평생 좁은 우리 안에서 생활하는 번식용 암퇴지의 삶을 조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동물권에 대해선 사피엔스에서도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는 단순히 동물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미래가 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아, 우리가 이른바 하등한 생명체들의 운명에 갑자기 전례 없는 관심을 보인다는 건 어쩌면 그들과 우리가 곧 운명 공동체가 될 것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컴퓨터 프로그램이 초인적 지능과 전에 없던 성능을 갖추면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의 가치를 인간의 가치보다 더 높이 평가해야 할까요? 갑자기 섬뜩해지죠. 2부에서는 스토리텔러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에 대해 말합니다. 스토리텔러인 호모사피엔스가 만드는 집단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하는 집단 신화는 신이나 돈, 국가, 인권 등의 실체가 없는 개념을 말합니다. 그는 이런 신화가 실제를 바꾼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런 재밌는 말도 남겼죠. 텍스트와 실제가 충돌할 때 실제가 물러납니다. 가령 종교계는 실제와 충돌할 때 성경에 쓰여진 말을 우선시하는 것이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라리는 성경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피엔스 때와 마찬가지로 인본주의가 무조건 옳다는 신념조차 비판합니다. 호모데우스의 마지막 3부는 어쩌면 하라리가 말하려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과연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내면의 귀를 기울이라는 말 자주 하시죠? 과연 우리 내면의 소리는 누가 하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 믿어야 하는 거죠? 하라리는 새로운 종교는 실험실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도래하는 시대의 새로운 기술 종교들은 알고리즘과 유전자를 통한 구원을 약속함으로써 세계를 정복할 것입니다. 참고로 데우스는 라틴어로 신의 의미로, 호모데우스는 신이 된 인간을 말합니다. 우리는 실험실을 통해 스스로 호모데우스가 될까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사회, 즉 데이터가 종교처럼 부각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정하훈 교수님의 강연 구글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가 떠오른 사람은 저뿐이지 않겠죠? 강연에서도 다루지만 데이터는 얼핏 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터넷 보급조차 안 되는 개발도상국이나 극빈층을 생각해 볼 땐 평등하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라리도 말하듯이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사회는 인간은 숫자와 물질에 불과해질 수 있습니다. 내 존재가 사회의 데이터로만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발 하라리는 역사에 관한 이러한 명언도 남겼습니다. 역사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위대한 상수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이죠. 그의 디스토피아적 전망도 어쩌면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유발 하라리의 책은 왜 인기를 얻었을까요? 역사 철학책인데 이야기책처럼 재밌습니다. 그리고 사례가 다양해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죠. 게다가 읽고 나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단점을 꼽자면 두 책이 반복되는 지점이 좀 많습니다. 잠깐! 퀴즈 맞추고 가야죠. 그는 과학혁명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혁명은 지식혁명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혁명이었다. 여기서 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햇반이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들 다음에 또 만나요.